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1. 콘텐츠 보유 현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은 목록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만약 비디오다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있어야 되겠고,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목록화는 뭐 쉽겠지만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콘텐츠들이 있다면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카테고리, 타이틀, 개수, 작업시간, PC용, 모바일용, 인원수, 작업일수를 적용해서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콘텐츠 보유 현황을 파악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2. 콘텐츠별 변환 시간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별 변환 가공 시간을 시작부터 검수 완료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아날로그 콘텐츠, 디지털 원소스, 마스터 소스로 세분화해서 시간을 산출합니다. 표로 정리하는데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마스터 소스냐, 각각에 따라서 공정이 다 다르겠죠. 그에 관련된 변환 시간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내용도 변환 시간 산출 위해서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서 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3. 콘텐츠별 상품 생산 수량 예측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수량에 따른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날로그, 원소스, 마스터 소스까지 생산 수량을 뽑고요. 투입 인력이 증가할 때 전체 콘텐츠 수량의 완료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콘텐츠의 종류가 아날로그일 때는 아날로그부터 원소스, 마스터 소스, 서비스 소스, 그 다음 변환 과정, 최종 소스, 그리고 각 검수 과정 전체의 생산 수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콘텐츠가 원소스일 때는 검수를 거쳐서 마스터 소스, 서비스 소스, 변환 소스, 최종 소스 각 검수 과정 전체의 생산 수량을 예측할 수 있고요. 콘텐츠가 마스터 소스예요. 그러면 앞부분 좀 건너뛰고 변환 과정, 최종 소스 각 검수 과정 전체의 생산 수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4. 콘텐츠 현황 및 예상 작업 시간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P4 자체 콘텐츠들의 아날로그, 원소스, 마스터 소스의 현황을 PC, 모바일별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고 예상 작업 시간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CP4들이 많을 경우 또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CP4 목록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콘텐츠 수량을 봤고요. 콘텐츠 수량에 따른 각 소스들을 파악을 해서 PC별 서비스가 가능한 거, 모바일 가능한 거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 전체 예상 작업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5. 콘텐츠 변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환 인건비는 작업 인원수,
그리고 하루 단가, 월 비용, 총 개월수를 합산하여 총 인건비를 뽑습니다. 변환 장비로는 PC를 렌탈, 또 기타 장비, 월 비용, 총 개월수를 합산하여 총 장비료를 뽑습니다. 그래서 변환 비용이 들어간 내용은 인건비, 장비가 있고 부대에 기타로는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뭐 식음료, 뭐 여러 가지 집기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사무실을 임대했으면 임대에 대한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6, 콘텐츠 작업량에 따른 최적 인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의 변환 작업의 최적 인력 구성은 아날로그 작업과 멀티소스, 말티소스, 변환 작업, 최종소스, 각 단계별 검수 등의 작업 흐름도 상에서 어느 한 곳에 작업량이 묶이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원 구성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뽑아야 되겠고요. 최적 인력 구성은 또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인턴이냐 알바냐 그거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외주 업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최적 인력 구성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7, 콘텐츠별 생산량 세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별 변환센터 흐름은 우선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작업을 하고 검수를 합니다. 그러면 원소스가 되고요. 또 다시 검수를 해서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검수를 해서 마스터 소스를 만듭니다. 근데 좀 보정이 필요해서 수정을 하면 해서 서비스 소스로 만드는데 이것이 변환 작업을 또 합니다. 에디터 변환 작업하고 검수를 통해서 최종 소스로 되는데요. 인원수에 따른 일일 또 한 달 생산량을 적용해서 표로 만들어서 가끔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